다가오는 식목일 화분에 나무를 키워봐요. 미니 온실 도안을 인쇄해주세요. 실선을 따라 도안을 모두 오려주세요. 온실 건물 앞면과 뒷면을 붙이고 가위로 오려주세요. 칼을 사용해서 창문을 오려주세요. 온실 건물의 옆면을 반으로 접고 가위로 틀을 오려주세요. 칼을 사용해서 창문을 오려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지붕을 만들고 고리를 붙여주세요. 지붕의 옆면을 붙이고 앞 뒷면을 붙여 온실 건물을 만들어주세요. 몸통에 가지를 붙여 화분에 꽂아서 선인장을 만들어주세요. 가지에 잎을 붙여 화분에 꽂아서 해피트리와 하트오야를 만들어주세요. 잎을 서로 붙이고 돌돌 말아 화분에 꽂아서 군자란을 만들어주세요. 미니 온실을 꾸며줄 다른 식물도 만들어주세요. 잎을 붙이고 화분에 꽂아 실을 연결해서 행잉 플랜트를 만들어주세요. 반으로 접고 가위로 오려서 고양이를 만들어주세요. 상판과 다리를 붙여서 장식장을 만들어주세요. 상판과 다리를 붙이고 지지대로 연결해서 벤츠를 만들어주세요. 좌판에 다리를 붙이고 지지대로 연결해서 의자를 만들어주세요. 물뿌리개, 모종삽과 일반삽, 그리고 빗자루를 만들어주세요. 전구를 반으로 접어서 실에 연결해주세요. 전구와 행잉 플랜트를 미니 온실 지붕에 달아주세요. 다양한 식물로 미니 온실을 꾸며보세요.